가시나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, 네, 예, 그러냐. 예. 예. 아,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? 예?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시장 조사하고 집에 퇴근하는 길. 아, 무슨 시장 조사를? 아, 예. 뭐 저 먹고 살기 위해서. 아, 그럼 잠깐 시간 되시면 인터뷰. 아니, 잠깐 뭐 그냥 뭐 별다른 얘기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그냥 뭐 별다른 얘기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그냥 뭐. 아니, 그래도 뭐 퇴근하시는 아니, 여기시잖아요. 예. 여기 앉으시면 되잖아요. 예, 여기 앉으세요.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요 자리가 딱 준비가 돼 있어요. 여기 자리가 딱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무슨 말씀? 아니, 저희랑 또 반갑게 어떤 분이 인사를 해주신다면. 예, 예. 마이크 잠깐만, 마이크를 살짝만 달아드려도 되겠습니다. 아니, 퇴근하시는 길에 잠깐 뭐 몇 가지 그냥. 예, 네, 예. 추워가지고. 예. 네. 땀을 많이 흘려서 땀이 흔들어서. 아, 저희도 뭐 예. 마찬가지고. 야, 이거. 아니, 가방 주시면 제가 잠시 여기다. 이거 번호야, 아니, 이게. 아, 이게 저 지금 우연히 저희도 여기 앉아 있다가 지금 퇴근을 하시는 예, 한 분을 좀 만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저 지금 뭐하러 가시는 길이셨습니까? 아침에 시장 조사 나갔다가 네. 지금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. 그래서 아, 혹시 퇴근하는...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. 어떤 시장 조사를 좀 하신 건가요? 레더구스 쪽인데 네. 핸드백하고 지갑 만드는. 아, 근데 저 어떻게 보면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뭐 돌아다니시면서 시장 조사하시기 정말 힘드셨겠어요. 정말 힘들더라고요. 네. 제가 이렇게 사람들 스쳐 지나가면 이 땀 냄새 있잖아요. 그게 왜 저렇게 쉰 냄새 날까 이랬는데 저한테서 지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네, 겪어봐야 네. 돼요. 아, 그러니까 네. 왜 가끔은 아우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나실까 그랬는데 내가 지금 땀 냄새가 오늘 역지사지. 왜냐면 사무실에서만 쭉 그동안 일을 예, 하시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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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무래도 이랬든 저랬든 퇴근하는 길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? 그러고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~ 굉장히 가볍죠. 타겟했던 업체를 이제 전부 다 도시고 예, 돌았고 물론 예. 이제 성공률은 100%가 아니지만 예. 오늘 또 더위가 너무 심했으니까 예. 지금 들어가는 기분은 아주 상쾌하죠. 아~ 정말 상쾌하죠. 예. 오늘은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집에 들어갈 거고요. 예. 집에 들어가면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예. 휴가차 나와 있습니다. 아, 지금이요? 아, 네네네. 그래서 네. 아마도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둘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소맥 아~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야, 오늘 여러모로 정말 좋은 하루네요. 아니, 그 지금 직장을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직장 다닌 지 오래됐죠. 네. 총 직장 다닌 게 한 35년. 야, 아, 한 직장에만 계속 계셨던 거예요? 아니면... 물론 한 직장은 아니죠. 한 직장은 아닌데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예. 법인간 이동을 해가지고 쭉 이어왔어요. 그래서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을 30몇 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. 아니, 요즘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싶어도 다머니다 뭐 여러 가지.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그런데.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여러 가지로 주변 분들이나 예. 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, 혹시 그럼 좀 실례가 됩니다만 네. 직장에서 이렇게 직급이 상당히 좀 높으시겠는데요? 네, 얼마 전까지는 예. 대표로 있었고 아. 지금은 자문직. 감사로서 아~ 이제 역할을 아~ 하고 있습니다. 아, 얼마 전까지 저 CEO셨군요. 아, 대표님이시죠. 혹시 뭐 실례만 안 되면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신 겁니까? 아마도 예, 제가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는. 아, 혹시 그냥 그런 거 말씀드려도. 아, 괜찮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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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. 네. 아, 좋으시죠. 무슨 사람을 꼭 이렇게. 아, 예. 아이고. 아, 지금 아이고야. 아, 거기 대표 이사하셨어요? 아, 예. 저기 생산 예. 생산 예. 쪽에 전문 예, 아. 예, 예.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복귀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여름에 예를 들면 땀 냄새 나는 거를 아우, 왜 이렇게 그럴까? CEO시면은 사실 실내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차를 타고 바로 뭐 현장으로 가시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아 그러다가 직접 지금 걸어 다녀 보시니까 예. 오늘 걸어 다녀 보니까 제한테서 쉰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아, 역지사지를 아, 오늘 이렇게 예.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분들과의 또 이렇게 대표이사시면은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. 그런 건 좀 어떻게 하셨나요?
제가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놓고 보니까 네. 좀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.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때 좀 그런 생각이 드세요? 납기라든지 뭐 기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직원들한테 네. 예, 했던 푸시 뭐 이런 아. 것이 푸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? 왜 그렇게 그 아등바등 그러고 아주 맵게 했을까 이런 이제 아니 사실 저희 이렇게 네. 보는 인상으로는 네. 왠지 후회는 좀 듭니다.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네. 좀 매섭게 하셨나요? 아,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혹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직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?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돌아간다면 좀 더 폭넓고 좀 유연하게 네.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후회도 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. 아,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성주그룹 직원들 떠날 때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인사 못 드렸죠. 아마 이 모습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 그러고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. 이게 사실은 또 모든 샐러리맨의 어떻게 보면 좀 꿈 그렇죠. 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그 위치에 좀 올라오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근데 저는 아까 그 35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으면 네네네.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시작하셔서 대표이사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? 네, 저는 그렇게. 예. 야, 예. 아니 근데 그 과정이 뭐 진짜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. 네. 어떻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실 수 있나요?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예, 그런 거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가방을 제가 지금 이제 네. 안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. 그 가방도 오래돼요. 이거 몇 년 됐습니까? 이 가방? 한 10년 됐을 것 같은데. 아. 근데 먹먹해질 정도는 아닌데. 너무 제가 뜻해요. 아, 자기야. 오늘 나 진짜 이 자리에 오기까지. 자기가 자꾸 이렇게.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가방을.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가방을. 왜 또 먹먹한 자꾸 토크를 또. 아니, 토크를 이런 식으로 자꾸 감동으로 가려고 이게 참. 그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퇴임을 하신 거예요? 작년 저작년에 이제 재작년에. 예, 예, 예. 혹시 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대표 이사가 되셨다가 이제 지금은 뭐 약간 이제 자문 역할을 하시는데 네. 그때하고 지금의 어떤 뭐 이게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? 차이점 많겠죠.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? 처음에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? 허탈하다 그럴까? 아, 그러실 수 있죠. 예, 예. 그러고 이 아주 루틴하다 그러나요? 네. 일상이 루틴하게 예. 돌아가다가 네.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자문역으로 오면 예, 좀 비정기적으로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되고 이러니까 예. 그런 공백 예. 예.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좀 허탈한 부분이 많이 있죠. 네. 혹시 아쉽지 않습니까? 몇 년만 더 내가 좀 신경을 했다면? 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? 네, 분명히 그러니까요. 있고요. 네, 예. 그러나 올라갔으면 또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이렇게 하루 동안 아주 고생스럽지는 않더라도 예. 땀을 흘리고 보낼 수 있는 예. 일상이 있고 예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2017년 12월 29일 날에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
신정 휴무 들어가는 날인데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상 통보받았을 때는 아, 충격은 좀 컸어요. 예. 아, 이게 나한테도 이렇게 왔구나.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지를 잘 모르겠던데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집 와이프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뭐 야 걱정하지 마. 그동안 애 많이 썼어. 예, 그 나이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너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예, 예. 뭐 제가 이렇게 시장 조사 다니는 것도 아 그런 거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제 조언도 해주고 저한테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요즘 같은 때 아주 큰 힘이 되는 예, 사람입니다. 저한테 이렇게 언제 와도 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미리 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이것을 맞이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나에게 직장 생활은 뭐 각자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떻습니까? 글쎄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겠죠. 예, 예. 어려운데 직장은 곧 행운이고 감사였다.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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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 혹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오늘 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네, 한번 좀 그 드려볼까요? 혹시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오늘 하루가 굉장히 아침부터 더웠고 네. 네. 집에서 나올 때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걸어 나왔는데 아유 거기 광희문까지 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아 이런 날 꼭 그래요. 다시 올라갔어요. 아우 땀 튼 나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아주 고생스럽지는 않더라도 예. 땀을 흘리고 보낼 수 있는 예. 일상이 있고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 예,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가족들과 이게 평범한 삶이 아닐까 싶은데 예. 예. 이게 편한 것 같은데 아주 매우 어려운 어렵죠. 예. 말은 어렵죠. 쉽지만 사실 누구나 바라지만 네. 그 평범한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럼 선생님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? 지금 집에 빨리 갔으면 하네. 아, 집에 빨리 갔습니다. 귀가 여기 있으십니다. 혹시 집에 가시면 네. 지금 저 사모님하고 가족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? 네,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죠? 네. 그러면 가서 혹시라도 네. 아니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그럼 뭐라고 그러실? 유재석 님이 마주쳤는데 네. 2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. 토크 좀 하고 왔어. 네네. 예, 토크 네. 좀 하고 왔어. 아 근데 뭐 말씀은 근데 워낙 잘해 주셔서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이제 인사 말씀 같은 거 좀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?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뭐 신년회라든가. 예, 예. 보통 그럴 때 많이 하는 건배사 같은 거 네. 있으셨어요? 건배사요? 예. 제가 즐겨 썼던 게 예, 뭐예요? 네. 무엇 무엇을 제가 위 하면 네. 또 이제 좌정들은 하요 맞나 그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저는 건배사가 위입니다. 위 그럼 이제 하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하요를 해드릴게요.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덕담을 위해서 유키즈 온더 블럭을 위하여 여러분만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 하요 아 위 한 말씀을 제가 다 움직이네요. 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. 건배사를 해본 지 오래됐습니다.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. 중압감과 실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있으나 CEO의 자리와 지금처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만 약간은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런 CEO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지금 자리. 자, 이 두 가지 삶 중에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굉장히 어렵네요. 아, 진짜? 예. 이거 진짜 네,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. 아직은 나이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네.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
그런 자리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. 아직은 그래도. 네, 아직은 그렇습니다. 한마디로 아직도 권력욕이 계속. 아직도 아니 권력욕이 좀 있으시네요. 위 하여 맡겨 주십시오. 저희 회사가 아주 탈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력하고는 아주 거리가 거리가 있습니다. 유퀴즈 예스 예스. 아 혹시 저 100만 원 타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? 100만 원씩이나 타면? 100만 원 타면? 글쎄요. 어디 좋은데 휴가를 좀... 휴가를? 아우. 예, 예. 요즘 계속 사는 게 휴가이긴 한데. 자, 한번 골라보시죠. 시쳇말. 시쳇말. 자, 문제 드립니다. 유퀴즈 온 더 블로그는요, 시쳇말로 자만추, 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. 여기서 시쳇말은 무슨 뜻일까요? 1번, 돌아가신 분들이 썼던 말. 2번,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말. 3번,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. 4번, 이제는 의미 없는 말. 3번,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? 유행하는 말. 유행하는 말. 자, 정답은요? 3번,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. 정답! 아유! 야! 정경원 골목길에서 정경원 박수!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도전하시면 200만 원 도전할 기회를 드리고요. 네. 스톱하시면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. 그러나 200만 원 도전했다가 못 맞추시면 100만 원도 사라집니다. 네. 자, 한 번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스톱인지. 자, 유퀴? 예? 예스. 예. 한 번 더 잘한 건 생각을 잘한 건 생각을. 아까도 유퀴 아니, 이건 이미 저한테 없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없어져도 근데 없어지면 너무 아쉬울 텐데. 아니, 그래도... 왜냐면 우리 주민분들도 상당히 조금 여기서 그만두지 않은 표정이. 그래도... 자, 한 번 더 여쭤볼게요. 잘 생각하세요, 진짜로. You kiss? Yes. Yes. 야, 역시. 아, 역시 그 CEO답게. 네. 머무르지 않는다. 심장아, 조금 더 달려나오. 다음 문제는 위 하여! 예, 네, 좋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하나 선택해보시죠. 천재는 악필이다. 아, 자 미리 좀 200만 원 도착을 했는데요. 네, 300만 원 도착을 했습니다. 자 문제 드립니다. 글씨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가리켜 괴발, 개발이라고 하는데요. 이 말은 이 동물과 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지럽게 발자국을 찍어놓은 모양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. 조선 숙종이 사랑한 동물로 정사를 돌볼 때 늘 곁에 두었다고 알려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? 개발, 괴발이라고 하셨나요? 예, 괴발, 개발. 고양이인가요? 고양이요. 네. 고양이? 왜 고양이라고 생각하죠? 옆에 놓고 사랑할 수 있는 동물이 고양이 정도밖에 더 있을까요? 자, 과연. 자, 우리 주민 여러분들 지금 숨을 죽이고 계십니다. 만약에 맞추면 200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. 요즘 최근 들어 200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한 적이 없죠. 사실. 자, 과연 예, 과연 이 문제를 맞춰야죠. 정답은요? 고양이. 정답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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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탄다.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야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예, 예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 손 떨립니다. 예? 그냥 어떻게 집에 못 갈 것 같은데. 아, 그 현찰 200만 원 딱 맞아요? 예? 예? 아, 200만 원 딱 맞아요? 넣으시면 돼요. 만나 한번 세어봐. 자,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